언제 봐도 좋은 방송, 누구랑 봐도 좋은 방송. 안녕하세요. 호감게임TV의 호감입니다. 오늘은 좋아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퀴즈게임을 하려고 하거든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게임을 하는 게 아니고요. 무려 1985년에 나온 국산 퀴즈게임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은요, 옛날 MXX나 아니면 XT 컴퓨터로요, 교육용 프로그램을 보는 그런 느낌일 겁니다. 정말 단순하죠, 지금 보기에는요. 오늘은 이 퀴즈를요, 엔딩까지 한번 달려볼까 합니다. 워낙에 오래된 퀴즈게임이잖아요. 85년도 게임이니까 지금 시대하고 안 맞는 그런 문제도 있거든요. 그걸 감안하시고요, 한번 퀴즈에 도전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합니다. 시작 버튼을 누르시오. 이게 심플하다면 심플한 거고 촌스럽다면 촌스러운 거죠. 과정 1입니다. 토마토의 원산지는 1번 미국, 2번 유럽, 3번 남미. 어디인 것 같으세요? 알듯말듯 합니다. 자, 정답은요, 3번 남미입니다. 저 노란색 화살표는 제가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 게임에서는 정답을 표시를 안 해줍니다. 저만 알고 있죠. 세계 최초로 국회를 구성한 나라는 1번 프랑스, 2번 미국, 3번 영국. 정답은요, 영국입니다. 와, 제가 잡소를 말할 시간이 없네요. 현재 우리나라 외교의 기본 방침은 1번 평화통일 외교, 2번 근거리 외교, 3번 중립 외교. 알 것 같습니다. 저는 평화통일 외교 1번입니다. 과정은요, 모두 15개의 과정이 있어요. 자, 이번 문제는요, 베토벤의 작품이 아닌 것은 1번 미완성 교향곡, 2번 전원 교향곡, 3번 영웅 교향곡. 정답은 1번 미완성 교향곡입니다. 제가 바쁘네요. 자, 이번 문제는요, 과정 1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올드랭 사인, 이 이별의 노래는 어느 나라 민요인가요? 1번 독일, 2번 러시아, 3번 스코틀랜드. 저는 모르겠습니다. 삼지선다니까 찍어야겠죠. 3번 스코틀랜드입니다. 저는 올드랭 사인이라는 거 처음 들어보는데요. 자, 과정 1의 문제는 5개고요. 정답을 모두 5개 다 맞췄습니다. 이제 다음 과정으로 가는 거예요. 과정 2. 시오니즘이란 1번 대소강경 외교정책, 이 대통령이 의회에 보내는 교서, 3. 유태인들의 국가건설운동. 보기가 너무 기네요.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 교도 민주주의 정책을 지향한 사람은 1번 티토, 2번 네루, 3번 스카르노. 와, 전혀 모르겠습니다. 모를 땐 긴 거. 그쵸? 스카르노네요. 와, 정말 85년도에 일반 상식은 이렇게 어려웠나요? 피아노의 연탄에 사용되는 피아노의 대수는, 연탄이라는 거는요, 저도 찾아보니까 피아노 한 대를 가지고 둘이서 연주를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번 한 대죠. 이 게임 오락실에 있던 게임입니다. 그래도 좀 보급이 좀 됐던 게임이에요.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 거기서 주인공의 이름은 1번 잔발장, 2번 자베르, 3번 자네트. 이거는 뭐 대부분 다 아시겠죠? 1번 잔이라고 하네요. 잔발장. 각 과정당 문제는 모두 5문제니까요. 이번이 과정 2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중 알칼리 식품은 어느 것일까요? 빨리 나와. 1번 팥, 2번 땅콩, 3번 완두. 좀 헷갈립니다. 2, 3번은 글자가 두 개인데 1번은 팥 하나니까 1번을 찍어서 정답을 맞췄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띠디디딘 과정 2 통과했고요. 이제 과정 3입니다. 전 치트를 이용해서 정답을 다 맞추는 거예요. 그렇게 일반 상식이 높지 않습니다. 다음 중 이탈리아의 팝송을 일컫는 말은? 1. 샹송, 2. 칸소네, 3. 탱고. 다 들어본 말인데요. 제일 긴 거 하나 있습니다. 2번 칸소네 정답입니다. 와, 배경음악도 없고 그러니까 적막하네요. 페니실린을 발견한 사람 이름은요? 1번 파스트린, 2번 페니실린, 3번 플레밍. 이거 페니실린 찍으면은 안 됩니다. 3번 플레밍이네요. 보기에 글자가 많거나 적거나 그게 정답이네요. 지금까지는.
자, 공익 사업이 아닌 것은 어떤 것인가요? 1번 전신전화, 2번 우편의료, 3번 양로원. 아, 이 정도면 넌센스 퀴즈 수준이죠. 3번 양로원입니다. 저는 문제 읽어주기만 하면 되니까요. 좀 편하긴 한데 재미는 어떨지. 자, 독일 민요 로렐라이로 유명한 강은 1. 도나우강, 2. 테임즈강, 3. 라인강. 아, 여기서도 글자 짧은 게 3번이네요. 설마 3번일까요? 네, 3번이네요. 이상하게 글자 수가 적거나 많은 게 정답입니다. 우연치고는 좀 재밌네요. 자, 이탈리아 제2의 도시로 산타루치아로 유명한 도시는? 자, 1번 베네치아, 2. 나폴리, 3. 마닐라. 설마 제일 긴 거 1번? 그렇지만 이건 많이 아시잖아요. 나폴리 2번입니다. 이번엔 글자 수 많고 적음에 그 규칙이 벗어났네요. 자, 그래도 문제 다음 과정 4의 도전입니다. 과정 4 시작할게요. 다음 중 앙드레 지드의 작품이 아닌 것은? 1번 좁은 문, 2. 위대한 유산, 3. 전원교향악. 아, 저는 문학에 좀 약합니다. 정답은요? 위대한 유산입니다. 아, 이젠 글자 수로는 정답을 유추할 수가 없겠네요. 자, 이제 아는 상식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텔레비전 방송을 시작한 나라는? 아, 이건 궁금합니다, 저도. 1번 미국, 2번 프랑스, 3번 영국. 아, 독일이 있었으면 독일 찍었을 텐데. 아, 정답은요? 3번 영국입니다. 이 게임이요, 문제 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오락실에선 외워서 푸는 게 가능했답니다. 다음 중 마크 트웨인의 작품이 아닌 것은? 마크 트웨인? 1번 왕자와 거지, 2. 소공자, 3. 톰 소여의 모험. 아, 아실 것 같은데요? 네, 2번 소공자입니다. 어렸을 때 톰 소여의 모험 정말 재밌게 봤는데 일요일날 아침에 MBC에서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자, 부모의 동의 없이 결혼할 수 있는 연령은? 자, 순서는 남자 여자입니다. 1번 25, 23, 2번 20, 20, 3번 18, 16. 정답은 2번입니다. 헷갈려서 제가 좀 찾아봤거든요. 지금 나이 만으로 18세면은 남녀 모두 가능하다고 하네요. 운동할 때 가장 많이 소비되는 것은? 자, 1번 탄수화물, 2. 지방질, 3. 비타민. 탄수화물 아닐까요? 저는 탄수화물 같은데. 그쵸? 정답은 탄수화물입니다. 우리 몸에서 제일 많이 필요로 하는 게 탄수화물이니까 소비도 많이 되겠죠. 자, 이제 과정 5입니다. 눈 감고요, 주무시면서 문제 들으시면서 풀으셔도 괜찮겠죠? 자, 법 문제네요.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는? 1. 질권, 2. 점유권, 3. 지상권. 3번 지상권입니다. 어우, 보기 보여주는 시간이요 너무 빨리 지나가서 잘못 눌러서 틀릴 때도 많겠어요. 자, 도덕이 법률과 다른 점은? 1. 행동의 규범, 2. 명령, 3. 양심의 호소. 이거는 뭐 당연히 도덕이니까 양심이죠. 3번 양심의 호소입니다. 와, 친구랑 집에 가다가 50원에 이 게임 한 대여섯 명이서 모여서 문제 풀던 기억이 나네요.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은 산은? 1. 에베레스트, 2. 몽블랑, 3. 킬리만자로. 아, 이거는 노래가 생각납니다. 킬리만자로의 표범. 그래서 그런지 그냥 킬리만자로 찍었죠, 무조건. 이번엔 스포츠 문제네요. 탁구의 발상지는? 와, 요즘 이 문제 나왔으면은 무조건 중국이라고 했을 텐데 말이죠. 1. 중국, 2. 영국, 3. 미국. 어디게요? 네, 2번 영국입니다. 탁구는 1880년대 영국 상류층에서 저녁 식사 후에 오락으로 즐기기 시작했던 워프워프라는 놀이에서 유래되었답니다. 올림픽 마크 중 아시아를 가르치는 색깔은? 1. 청색, 2. 황색, 3. 녹색. 이거는 다들 아시잖아요. 네, 정답은요? 2번 황색입니다. 잠깐 짬날 때 얘기하는 게 쉽지가 않네요. 너무 빨리빨리 지나갑니다. 이 사운드도요, 옛날에 IQ2000이 생각나는 그런 사운드죠. 과정 6에서는 자연인가 봅니다. 다음 중 양서류에 속하는 것은? 1번 거북이, 2. 새우, 3. 개구리. 이건 뭐 초등학교 1학년만 들어가도 알만한 정답이죠. 개구리입니다. 와, 저는 초등학교 그때 자연 굉장히 좋아했어요. 이 문제 괜찮네요. 손톱이 가장 잘 자라는 계절은? 1번 가을, 2번 여름, 3번 봄. 모든 동식물들이 가장 잘 자라는 시기가 여름이잖아요. 그래서 정답도 여름입니다. 저는 사계절 중에 여름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 중 아담 스미스, 아 아담 스미스 나왔네요. 아담 스미스와 관계가 있는 것은 1번 유효 수효의 원리, 2 국부론, 3 그레샴의 법칙. 아 정답이 애매하죠? 이럴 땐 제일 짧은 거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2번 국부론 정답입니다. 아 넌센스 퀴즈도 나올 법한데 그런 게 없네요. 다음 중 국세에 속하는 것은 1 부가세, 2 소득세, 3 가옥세. 일단 가옥세는 아니겠죠? 그럼 1번이나 2번인데 소득세. 네, 소득세가 정답이네요. 과정 6 마지막 문제 되겠습니다. 사회 간접 자본이란 1번 농업, 공업, 수산업, 2 철도, 통신, 항만, 3 비료, 정유, 공업. 와, 이건 국민학교 때 굉장히 많이 들었던 내용입니다. 철도, 통신, 항만 2번이 정답입니다. 빠라바밤. 참 문제가 정말 올드하죠? 눈물을 흘리지 않는 동물은? 아 이런 문제 괜찮죠? 1. 도마뱀, 2. 닭, 3. 개구리. 와 도마뱀하고 개구리가 좀 헷갈리는데요. 정답은 개구리입니다. 개구리 자꾸 보니까 그 고등학교 때 개구리 해부했던 실험이 생각이 나네요. 담배는 무슨 과의 식물인가? 아 저는 비흡연자라서 이런 문제는 어렵네요. 1번 국화, 2. 가지, 3. 콩과. 정답은 가지과입니다. 아 가지과, 가지과라는 것도 굉장히 낯서네요 저한테는. 자 조정 경기 웨이트의 선수의 수는 지금 사진 보여드렸죠? 하나 둘 셋 넷 세시면 됩니다. 다 세셨나요? 네 정답은 9명입니다. 제가 조정이라는 경기를 잘 몰라서요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나토의 본부가 있는 도시의 이름은? 나토는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이름이네요. 1번 브뤼셀, 2번 런던, 3번 제네바. 정답은 1번 브뤼셀입니다. 지금도 브뤼셀에 나토의 본부가 있다고 하네요. 찾아봤습니다. 다음 중 수도가 웰링턴인 나라는? 1번 덴마크, 2번 아일랜드, 3번 뉴질랜드. 와, 저 나라 수도 맞추기 저 굉장히 약합니다. 정답은 3번 뉴질랜드네요. 이게 나라의 수도 맞추는 퀴즈 있잖아요. TV 예능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저는 그런 문제 나오면은 잘 못 맞춰요. 잘 못 맞춰서 창피하더라고요. 몰라도 되는 거 아닌가? 아닌가요? 자, 과정 8. 형광등 속에 들어있는 가스는 1번 아르곤, 2 헬륨, 3 수소. 반지의 제왕에서는요. 아라곤입니다. 헷갈리실까봐. 정답은 아르곤이에요. 아라곤 말고요. 자, 지금은 과정 8의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유전의 법칙을 발견한 사람은? 유전, 그 기름 말고요. 유전자. 1번 뉴턴, 2번 베르나르, 3번 맨델. 아, 이런 문제 틀리면은 왠지 좀 창피하잖아요. 전 모르는데 3번 맨델이라고 합니다. 오락실에서 이런 퀴즈 풀다가요. 틀리면은 좀 창피하고 그랬죠.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4대 원칙은? 1. 보통 직접 평등 공개, 2. 보통 직접 평등 비밀, 3. 제한 직접 평등 비밀. 문제는 어렵지 않은데요. 지문이 너무 길어서 시간이 짧으네요. 정답은 보통 직접 평등 비밀 2번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이 작가가 누구냐 물어보는 문제네요. 1번 해밍웨이, 2. 존 스타인백, 3. 셰익스피어. 책 많이 읽으신 분은 아주 쉬운 문제죠. 네, 정답은 해밍웨이입니다. 과정 8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관세는 다음 보기 중 어디에 속하는가? 1번 소득세, 2. 부가가치세, 3. 소비세. 관세는 어디에 속하는가? 정답은요. 3번 소비세입니다. 관세는요. 국제무역에서 교역되는 상품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하는 겁니다. 법적으로 좀 들어가면은 너무 말이 좀 어려워요. 자, 과정 9입니다. 미로의 비너스는 어느 시대의 작품인가요? 아, 지문이 너무 좀 천천히 나오죠. 1. 르네상스, 2. 그리스, 3. 로마. 어느 시대일까요? 정답은 그리스 시대입니다. 지금은 그리이스. 저렇게 글자를 안 쓰죠. 정말 많이 한글이 그동안 교정되어 왔네요. 자, 다음 문제. 영국 화폐의 단위 1파운드는 1실링의 몇 배인가? 1. 20, 2. 100, 3. 50. 어떻게 알아요, 저걸? 정답은요. 20배입니다. 화폐 가치를 모르면 전혀 맞출 수가 없죠. 지금 화폐 가치 보니까요. 1실링이 0.32원이에요. 아이스하키의 한 팀 선수는
1번 6명, 2번 9명, 3번 7명. 9명은 아니라는 거 알죠? 정답은 1번 6명입니다. 한국에서 아이스하키 인기는 별로 없잖아요. 캐나다가 완전 난리죠, 인기가. 자, 마카오는 어느 나라 영토인가? 1. 중공, 2. 영국, 3. 포르투갈. 정답은요? 3번입니다. 포르투갈. 제가 확인을 해봤거든요. 문제가 정답이 이상해서 확인해보니까 지금은 중국이 맞아요. 1992년 12월 20날 포르투갈에서 중국으로 넘어갔습니다. 자, 물보다 가벼운 금속. 1. 백금, 2. 철, 3. 카륨. 바쁘네요. 정답은요? 카륨입니다. 백금, 철은 아는데 카륨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카륨이 뭔가 찾아보니까 카륨을 철자를 칼륨으로 바꿨더라고요. 1985년에는 칼륨을 카룸으로 불렸나 봅니다. 자, 과정 10입니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파우스트의 작가는? 1번 밀턴, 2. 루소, 3. 괴테. 책 많이 읽으신 분들이 굉장히 뿌듯해할 문제입니다. 정답은요? 괴테입니다. 뭐 그래도 이 정도는 많이들 들어보셨기 때문에 쉽게 맞히셨을 거예요. 다음 중 스페인의 수도는? 축구를 많이 보다 보니까 그냥 머릿속에 바로 떠오릅니다. 1. 마드리드, 2. 리스본, 3. 밀라노. 머릿속에서 저는 자동으로 떠올랐습니다. 1번 마드리드. 네, 1번이 정답입니다. 노세는 구리와 무엇의 합금인가요? 노세는 황동을 말하는 거죠. 이런 거 보면 정말 옛날 문제 같아요. 1번 아연, 2번 알루미늄, 3번 주석. 정답은 1번 아연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요, 주석도 들어가요. 이 문제는 뭔가 좀 잘못된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수출의 날은? 수출의 날도 문제가 나왔네요. 1번 12월 5일, 2번 10월 10일, 3번 11월 30일. 정답은요? 11월 30일입니다. 수출의 날은 지금 없어졌고요. 무역의 날로 바뀌었고, 무역의 날은 12월 5일입니다. 정말 틀린 문제 많죠. 1982년도 신설 정부 기구는? 1. 노동부, 2. 환경청, 3. 체육부. 정답은요? 체육부가 1982년에 신설됐네요. 지금은 다 통합이 돼가지고요, 문화체육 관광부로 바뀌었죠. 1985년도 게임이니까요, 지금 36년이 지났잖아요. 정말 문제가 많이 바뀌었네요. 잘 삶은 계란의 영어 이름은? 1. 하드보일드, 2. 하드볼, 3. 녹에그. 정답은 아시죠? 하드보일드 1번입니다. 이 시대부터요, 아무래도 그 외국에 범죄 스릴러 그런 소설이 많이 들어왔나 봅니다. 자, 식충식물 문제네요. 벌레를 먹는 식물이 벌레로부터 흡수하는 영양은? 1. 단백질, 2. 지방, 3. 탄수화물. 저는 단백질 같은데요. 정답은요? 단백질입니다. 그냥 이렇고 저렇고 다 떠나서 왠지 느낌이 단백질 느낌 나지 않나요? 자, 가장 오래된 유리 제품이 발견된 곳은? 이집트 있겠죠? 그러네요. 1. 멕시코, 2. 이집트, 3. 로마. 이집트 하면은 뭐만 나오면 다 기원전이잖아요. 네, 정답은 이집트가 맞습니다. 2번. 뭐 이집트에서 뭐 발견되면 뭐 3000년, 4000년은 그냥 가볍더라고요. 고구려 살수대첩의 명장은? 역사네요. 1. 강감찬, 2. 을지문덕, 3. 양만춘. 정답은요? 2번 을지문덕입니다. 역사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이런 문제 아주 쉽죠. 반면에 역사에 약한 분들은 이런 문제 틀리면 괜히 창피하고요. 형제의 관계는 몇 촌이냐? 이건 다 알죠. 1번 2촌, 2번 4촌, 3번 1촌. 우린 2촌입니다. 네, 정답도 2촌이네요. 자, 과정 11. 여기까지 우리 퍼펙트로 다 왔습니다. 과정 15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때까지 퍼펙트로 가야죠. 범 나오는 거 보니까 좀 짜증나네요. 민법상 물권인 것은? 1. 점유권, 2. 임차권, 3. 상속권. 이건 좀 만만한 문제인데요. 정답은 1번 점유권입니다. 법률 문제는요, 언제 들어도 머리가 복잡해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다음 중 우리나라 최초의 천주교 신부는? 1. 허균, 2. 이승윤, 3. 김대건. 저는 천주교 안 다녀도 이 문제는 알 것 같습니다. 왜냐면 1번, 2번이 아니기 때문이죠. 정답은 3번 김대건입니다. 그래도 김대건 님이라고 해야죠. 곰의 젖꼭지 개수 1, 6, 2, 2, 3, 4개. 곰의 젖꼭지 수도 알아야 되나요? 정답은 4개입니다. 3번. 곰은 젖꼭지가 좀 적네요. 4개밖에 없네요.
85년도 게임인데 88 올림픽 도로 얘기가 나오네요. 88 올림픽 고속도로와 관계가 없는 것은 1. 목포 대구 간 연결, 2. 동서 고속도로의 별칭, 3. 영호남의 상호 교류 촉진. 목포 대구 간 연결, 그쪽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죠. 지금 시대로 크게 본다면 상관은 있을 수 있어요. 자, 다음 중 연결이 잘못된 것은 1. 국회의원 임기 6년, 대법원장의 임기 5년, 3번 대통령 임기 7년. 와, 이거 정답은 1번인데요. 저는 그때 국딩이었는데 대통령은 한 명만 하는 줄 알았어요. 어렸을 적부터 계속 대통령이 한 명만 하니까 그렇게 알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노태우 대통령 당첨되는 거 보고 아, 바뀌는구나. 그렇게 알았네요. 참 어두운 시대상이네요. 자, 민주정치의 근본 원리는 1. 군주정치, 2. 독재정치, 3. 권력분립. 아, 정답은요, 3번입니다. 나이 들어감에 따라 정치 쪽에 관심을 가지는데, 아, 저는 그래서 정치 얘기를 유튜브에서는 안 하려고 하는데요. 권력분립 아직도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백설공주가 먹었다는 독이 든 과일은 1. 사과, 2. 복숭아, 3. 바나나. 이게 넌센스인가요? 다 아시죠? 뭐 정답 말씀 안 드려도 되잖아요. 그래도 말씀드리면 사과입니다. 자, 미로의 비너스는 어느 팔이 없을까? 이것도 넌센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왼쪽, 오른쪽 두 팔이 다 없다. 우리 그 알잖아요. 사랑의 비너스 그거 생각하면은 압니다. 두 팔이 다 없죠. 그 노래 들어본 지도 굉장히 오래됐네요. 다음 통신사 중 영국의 대표적인 통신사는 1번 AFP, 2번 로이타, 3번 UPI. 와, 이거 조금 헷갈리는데요. 정답은 2번 로이타입니다. 요즘 이런 문제 나오면은 LG나 SK, KT를 먼저 생각하게 되겠죠. 경제원칙이란 1. 최대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 2. 적당한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 3.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 아우, 깁니다. 정답은 3번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노리는 거죠. 자, 과정 13이 이렇게 끝났고요. 저도 잠깐 쉬고 과정 14 바로 들어갑니다. 배경음악이 안 나오니까 쉬는 시간에도 말을 해야지 되겠네요. 풍차로 유명한 나라는 1. 덴마크, 2. 벨기에, 3. 네덜란드. 아, 프란다스의 개가 생각이 납니다. 3번 네덜란드죠. 아, 저는 네덜란드라고 안 하고 자꾸 네덜란드라고 하네요. 표준어가 뭘까요? 외래어 표준어가. 자, 재산소득에 속하는 것은 1. 이윤, 2. 임금, 3. 이자. 이거는 뭐 상식적으로 이자라고 알 수 있죠. 3번 이자입니다. 아, 문제가 짧으니까 말하기도 편한데요. 아유, 문제가 길고 지문이 길면 말하기 힘듭니다. 지구의 반경 1번 8,000km, 2번 7,000, 3번 6,000. 정답은 약 6,000km인데요. 정확히는 6,371km라고 나옵니다. 이런 문제까지 알아야지 될까요? 우리나라 방송의 날은 1번 8월 1일, 2월 4월 20, 3번 9월 3일. 이때는 무슨 날 무슨 날이 참 적었으니까 이런 문제가 나올 만하죠. 정답은 3번 9월 3일이네요. 지금도 9월 3일이 방송의 날입니다. 은하수를 영어로 하면 1. 밀키웨이, 2. 실버웨이, 3. 실버스타 로드. 아, 저 실버스타 스텔론 생각했네요. 자, 정답은 1번 밀키웨이입니다. 밀키웨이가 왜 밀키웨이인가 제가 찾아보니까요. 서양에서는 우유가 흐르는 강이라는 뜻으로 밀키웨이라고 했다네요. 문제 중에 갤럭시 있었으면 혹시 그거 찍었을지 모릅니다. 자, 과정 15가 마지막이에요. 북극성이 속해 있는 별자리 이름은 1. 정갈, 2. 작은 곰, 3번 큰 곰. 전 별자리 약합니다. 정답은 작은 곰 자리네요. 아, 성투사 성씨가 생각나네요, 갑자기. 성투사 성씨 격투 게임도 한번 리뷰해봐야겠습니다. 영국의 내각 수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은 1번 상원의원, 2. 하원의원, 3. 귀족 출신. 아, 영국이란 나라도요, 알면 알수록 참 그 상상이 깨지는 나라더라고요. 정답은 2번 하원의원입니다. 와, 처음 음악 문제 나오네요. 목관 악기는 1. 트럼본, 2. 클라리넷, 3. 트럼펫. 와, 가까이서 악기를 봤으면은 이 문제를 맞힐 수 있겠죠. 정답은 2번 클라리넷입니다. 클라리넷은 좀 분해를 해봐야지 나무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나라의 섬은 대략 몇 개인가? 와, 우리나라 섬 많다고 알고 있는데 1번 1,500개, 2번 2,500개, 3번 3,500개. 정답은 3번 3,500개입니다. 정확히는 3,348개라고 하네요.
매주 한 곳씩 가도 64년이 걸린답니다. 참치 원양어업으로 유명한 곳은 1. 사모아제도, 2. 길버트제도, 3. 솔로몬제도. 3번은 아니겠죠. 정답은 1번 사모아제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이번 과정 모두 다 마쳤습니다. 엔딩이에요. 아, 뭐 사실 이 게임에 많은 걸 바란 건 아니지만요. 엔딩도 정말 조촐하게 금메달 땄다고 하면서 축하합니다 하고 끝! 깔끔하네요. 오락실에서 제가 이 게임 하긴 했지만요. 과정 한 3이나 4 정도밖에 못 갔거든요. 끝까지 가본 거는 저도 지금이 처음입니다. 뭐 엔딩이 별거 없으니까요. 제가 바로 다른 게임, 요즘 그나마 최신 퀴즈 게임이잖아요. 데이트 퀴즈 고고2 오프닝입니다. 이 게임이요. 무려 2000년에 나온 게임이에요. 와, 15년 만에 한국 퀴즈 게임 엄청나게 발전했죠. 어떻게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구형인가요? 그래도 오락실에서 즐겼던 게임이고 저에겐 또 나름대로 그 당시 친구들이랑 한두 명이 아니고 한 네다섯 명이요 이 게임기 하나에 매달려가지고 서로 최대한 아는 선에서 문제 맞춰보려고 했는데 사실 좀 잘 맞추는 친구는 있긴 있어도요 거기서 거기죠. 뭐 국딩 커봐야 중딩인데 그 수준에 이런 문제 어떻게 맞추겠어요. 당연히 과정 3이나 4에서 거의 뭐 게임 오버 나죠. 오늘도 귀중한 시간 내주셔가지고요 제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 영상 봐주시는 모든 분들 언제나 하시는 일 술술술술 풀리기를 제가 늘 바라고 있고요 저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재밌는 게임 재밌는 리뷰 가지고요 금방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그래도 최대한 빨리 오려고요 제가 영상을 열심히 만들고 있거든요. 다음 영상도 빨리 오도록 노력할게요. 금방 올게요. 감사합니다.머리에다가 쿠키 음성 안 남기고 일부러 한번 살짝 앞에 땡겨놨거든요. 맨날 뒤로 가시던 분들은 이제 오늘은 쿠키 영상 없네 그러면서 이 부분을 건너뛰실 수도 있습니다. 뭐 제가 장난기가 살짝 있어서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이것도 너무 길면 들킬 수 있어요. 다음에도요 이런 퀴즈 게임 또 제가 이렇게 제가 좀 편하네요. 문제 읽어주고 답만 얘기해주면 되니까 멘트를 많이 준비할 필요가 없어서 제가 좀 편했습니다. 그래도 퀴즈 게임 푸니까 뭐 재미는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좀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출근하시는 분들은요 출근 잘 하시고 오늘도 좋은 날 되시고요 퇴근하신 분들은 집에서 시원하게 맥주 한잔 하시고요 제 영상 다른 영상도 한번 봐주시고요 그리고 주무시는 분들은 꿀잠 주무시고 기분 좋게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감사합니다.